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오늘 제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르나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그림은 다메크 숫두파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크 탑이라고 그러죠. 5th century BC, 6th century C. Buddhism flourished in Sarnath during the second urbanization in part because of patronage from kings and wealthy merchants based in Varanasi.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두 번째 도시화 기간, 도시 집중 기하 시대 시기에 이것이 기원전 600년에서 200년, 인도 역사에서 이제 보면은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 마하자나파다 16강국 시절이죠. 시대부터 이제 난다와 마우리아 왕조 시대까지의 동안 그 사라나트에서 이제 번성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인도가 이제 도시화되는 그런 기간이죠. 말하자면 도시 집중. 부분적으로는 바라나시에 기반을 둔 왕과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르나트가 이제 최초의 설법지였죠, 부처님의. 그리고 거기는 좀 바라나시에서 약간 외곽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녹야원 사르나트가 번성을 이루게 된 것은 이 바라나시에 기반을 둔 왕과 또 왕의 보호를 받고 왕권의 보호를 받고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이 시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By the third century C, Sarnath had become an important center for the Samyutta school of Buddhism, one of the early Buddhist schools, as well as for art and architecture. However, the presence of images of Heruka in Tara indicate that Vajrayana Buddhism was at a later time also practiced here. Also, images of Hindu gods are as Shiva and Brahma were found at the site, and the Jain temple was located by very close to Dameka Stupa. 그러니까 3세기까지 사라나트는 예술과 건축뿐만 아니라 삼미띠야 불교 보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파불교 시대가 오거든요. 부파.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부처님 이제 승가로 하나가 되었지만 자꾸 이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분열. 그래서 나중에는 18부파, 근본 분열까지 해서 20부파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지 말이죠. 그 중에 정량부라는 부파가 있어요. 정량부. 예. 여기서 정량이라는 거는 정통파를 이제 지향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사라나트 녹야원은 이제 이 20개 부파 중에서도 정량 부파가 주로 여기서 중심을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한번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도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종파가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종로 여기 지금 여기는 조계사 있잖아요. 조계사 바로 옆에 조계사는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조계종이 여기는 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조계종이. 또 뭐 어디는 다른 어떤 종파가 또 어디는 뭐 어떤 종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량부파라는 부파가 이 이제 녹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번성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힌두교 사원과 자이나가 사원도 있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자이나가 사원은 이 녹야원 안에 있습니다. 보면 조그맣게 저쪽에.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사원의 그건 다메크 스투파가 이제 또 있고,
Buddhism further expanded in the India during the Gupta period. Huayan was a Chinese Buddhist monk who traveled extensively throughout northern India from 400 to 411. In his description of Sarnath, he mentioned seeing four large towers and two biharas with monks residing in them. 그러니까 법현 스님이란 분, 중국의 동진 시대의 법현은 이제 400년에서 411년 그 사이에 이제 인도 구법 여행을 했거든요. 그분이 여기를 이제 가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거기에 그 큰 탑이 네 개가 있었고, 수트파가 그리고 절이 두 개가 있더라. 비하라는 건 이제 주로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탑이 따로 이렇게 있고 탑이 있고 또 옆에 이제 승원이 있었다. 승원이 그 얘기죠. 거기에 이제 법편에 불국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에서 8세기 그 사이에 The influence of Buddhism continued to grow during the later Gupta. And 현장 비지트 사르나드 around 640 common era. He reported seeing hundreds of small sharings, Bodhisattva stupas and Vihara some 61 meters in height. Containing a large statue of Buddha. 현장 also wrote that there are about 1,500 priests here. 1,500명의 승려가 있고, who studied the little vehicle랑 소승을 얘기하는데, 테라와다를 얘기하고, according to the Samhita school. 아까 정량부란 게 있어요, 정량. In his writing. 현장 mention a pillar constructed by Ashoka. Near Sutapa that marked the location where the Buddha set the feet of the law in motion. 그러니까 법현 스님 때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현장 스님이 불교의 영향 후기 굽타 동안에도 계속 커졌습니다. 6세기에서 8세기 그 사이에도 불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현장 법사가 7세기 서기 640년경 사라나타를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수백 개의 작은 사당과 봉원, 사리타, 큰 불상이 있는 약 21미터 높이의 이제 그 비하라를 봤다고 이제 보고라고. 그러니까 법현 시대에 법현 스님이 갔을 때보다 더 불교가 말하자면 더 번성한 거지 말하자면. 현장은 또한 산마띠야. 정량부지요. 정량부파에 따른 작은 수령부는 약 1,500명의 스님이 이곳에 있었다. 1,500명.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은 거지. 1,500명 엄청 한 군데 거기 절에 말이지. 비구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장은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놓았던, 법의 바퀴라는 법륜이죠. 법륜. 법륜인데 이 법륜이란 건 뭐냐면은 담마차크라. 담마차크라 법륜이란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사성제, 팔정도, 연기사상. 중도사상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걸 굴렸다 이게 전법률이라고 그래요. 전법률. 전법률. 법률을 굴리는 곳이다. 굴렸던 곳이다.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아쇼카 필라가 있다. 아쇼카 대왕이 세웠던 기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라나트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의 설법을 했고 법륜을 굴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의 역사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행을 하고 보드가야에서 도를 이루고 이런 것이 다 불교의 역사가 되겠지만은 그것은 사가모니 개인의 어떤 역사 그리고 불교로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바로 이제 이 녹야원 사라나트다. 왜? 법륜을 여기서 최초로 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륜을 굴린 게 뭡니까? 법륜이란 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 사상, 중도 사상, 또 사제 팔정도, 또 삼법인 사상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법륜이라고
이제 상징화 시키는 거예요, 법륜. 법륜을 굴린 겁니다, 최초로. 이제 설법을 하면서, 이마 여기서부터 이제 설법을 하면서 계속 길에서 자면서 45년간 풍찬 노숙에서 생활하신 거거든. 그러면 불교의 생명이 뭐예요? 포교, 포교. 요즘 말로 말하면 전법 포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한 다음에는 포교를 해야 돼요, 포교를. 가만히 방에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서 혼자만을 이해한 불교가 돼버리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포교가 중요하다. 전법이 중요하다. 불교의 생명은 물론 고행을 해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이거를 남에게 전해야 되거든. 포교 전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었다. 물론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사는 것도 중요해. 어느 정도 뭐 도를 이룰 때까지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 아닙니까? 불교도거든, 불교도. 불교도란 건 뭐예요, 불교도란 건?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흉내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 6년 수행, 내지 한 10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아는 만큼 이걸 알려야 된다면 알려. 그게 포교거든. 그게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좀 위기에 봉착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를 알면서도 그냥 입을 딱 닫고 있거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교육을 받고 좀 알게 되었으면은 자기 아는 만큼 전달하는 포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별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하면서 불법을 남에게 알리고 또 모르면 배우고 내가 모르는 건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은 전달하고 이게 서로 탕마상성이거든, 탕마상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가 다 지금 어디 들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저 어린이 법회도 없어져 버리고 중고등학생 뭐 청년 법회 다 없어졌어요. 신도 법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없어. 자기 출가 승 혼자만의 어떤 안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출가 이 승려 성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도를 닦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것은 이제 알려야 됩니다. 알려. 포교. 왜 부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경지까지는 안 갔더라도 부처님의 경지까지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전법 포교에 나서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나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법륜을 굴린 것이다. 전 법륜. 예.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이제 명심해야 되겠고 또 이 불교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고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몰라. 아무도 몰라. 별것도 아닌 교리를 가지고 막 선전을 하면서 그냥 떠들면서 하지만은 이 불교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달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